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이벤트, 술잔의 작은 꿈 이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이벤트를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몬드에 있는 술집 천사의 몫에서 하는 이벤트잖아요. 근데 천사의 몫에 누가 일하고 있느냐 하면은 찰스라는 바텐더가 일을 하고 있어요. 찰스 목소리를 또 저의 최애 성우님 종려 목소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표영재 성우님이 나오실 거기 때문에 엄청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찰스 목소리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오, 낯익은 얼굴이 왔군. 오늘은 뭘 마실 건가? 뭔가 다른 목소리, 종려의 목소리지만 뭔가 좀 더 중후한 목소리. 헤이, 찰스 씨! 우리 바텐더 하러 왔어. 바텐더? 하, 루카가 데려온 건가? 그 녀석은 운이 좋단 말이지. 널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칵테일 제조는 기술이 필요한 일이라 만만하게 봤다간 큰코 다칠 수 있어. 원료의 배합 비율, 섞는 방법 전부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지. 그래, 그리고 또 하나. 저번 행사 때 견습생 하나가 독한 술 세 가지를 마음대로 섞었다가 그걸 마신 손님이 한 방에 쓰러진 일이 있었어. 그 이후로 신입한텐 알코올이 들어간 재료는 안 줘. 그 점은 이해해줬으면 좋겠군. 이해해요. 좋아, 내 얘긴 끝났어. 기술과 노하우는 실제 제조 과정에서 가르쳐주시. 커피 세 개만 넣어주면 돼. 컨택. 오, 귀여워. 오, 귀여워. 귀엽다. 다음. 오, 귀여워. 뭔가 엄청 귀여워. 아, 리듬 게임인 줄 알았는데 리듬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네요. 중간. 오. 아, 뭔가 이 음료 만드는 여행자가 너무 귀여워. 아, 습득하는 속도가 빠르네. 맛도 좋고. 방금은 시뮬레이션이었어. 실제 상황에선 손님들이 더 구체적인 주문을 하실 거야. 더 진하게, 시큼하게, 이런 식으로. 그럼 그 맛에 보조 재료를 더 넣으면 돼. 대충 이런 식이야. 하지만 뛰어난 바텐더는 칵테일 제조 스킬뿐만 아니라 손님과 대화하는 스킬도 필요하지. 오, 스타는 제 전문이에요. 좋아, 그럼 이 카운터 자리는 너희한테 맡길게. 문제가 있거나 필요한 게 생기면 언제든 찾아와. 어? 뭐야? 종료님 오는 거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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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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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려님이 뭔데 오셨어? 어째서? 아, 잠깐만 잠깐만 후. 빨리 하자 빨리 해보자. 종려씨 종려씨 종려씨가 여기 앉아있어. 대박 대박 대박. 뭐 나도 앉을래. 나도 앉을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앉고 싶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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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을래. 아, 종려씨. 아, 어떡해. 종려? 오랜만이군. 잘 지냈나? 눈앞에 보이는 곳만 다닐 필요는 없지. 바람의 나라는 자유롭고 풍요로워 여행하기 좋은 곳이야. 여기서 너희를 만나다니 정말 반갑군. 아! 나도 너무 반가워. 나도 너무 반가워. 수다 떨고 싶어. 수다 떨고 싶어. 무성한 안개 한 잔 부탁하네. 차는 진할수록 좋아. 뭐야, 수다 안 떨어줘 나랑? 쟤. 알았어. 뭐라고? 무성 뭐라고? 잠깐만. 아, 무성한 안개. 오케이. 아, 홍차 세 개면 돼? 중간. 상대방이 주문한 음료가 아닌 것 같아. 다시 만들어봐. 이건 내가 마실게. 어? 왜? 무성한 안개 아니야?
무성원한 게 맞잖아. 그렇죠. 세 개. 왜? 왜? 뭐를 잘못했어 내가? 이거를 아주 한도까지, 그러니까 다섯 개까지 넣을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이번엔 됐지? 오케이. 오래 기다렸어. 오래 기다렸다 진짜. 맛있게 드세요. 빛깔이 투명하고 곱군. 단맛이 꽃과 과일 향이랑 잘 어우러지는군. 보기 드문 좋은 차야. 우와, 종려는 차에 대해서도 잘하네. 모르는 게 없어. 난 한 입에 꿀꺽 하고 마시면 맛있다는 말밖에 안 나오던데. 정성껏 음미하는 게 차를 끓여준 이에 대한 예의지. 좋은 차도 드물지만 차를 상황과 기분에 맞게 끓일 줄 아는 이는 훨씬 더 드물어. 그렇구나. 알겠어. 그럼 차 마시는 법을 알려줘. 향부터 맡고 마시던데, 맞아? 그래. 찻잎마다 특징이 있어. 마시다 보면 자연스레 알게 되지. 좋은 차는 향만 맡아도 알 수 있다네. 어떤 차는 향이 습하고 탄내가 과하지. 그런 것들은 하등품이야. 반면 달고 단아한 향이 은은하게 나는 게 바로 상등품이지. 더 제대로 마시고 싶다면 리월의 옛 전통에 따라 문향배를 준비해야 돼. 차를 따라 놓고 향을 음미하도록 만들어진 잔이지. 이제까지 손해보고 산 느낌인데? 괜찮아. 배움엔 끝이 없어.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 초보자는 일단 물의 빛깔을 관찰하고 차향을 가볍게 맡은 다음 차를 맛보는 순서로 시도하면 돼. 겉부터 시작해서 심오한 걸 알아가는 건 만물에 통용되는 원리거든. 더 배우고 싶어요, 당신한테. 리월 북서쪽에 교역 마을이 차로 유명하지.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가봐. 방금 말한 건 대부분 나처럼 옛것을 좋아하는 리월 사람들의 습관이야. 각 지역마다 차 마시는 습관과 문화가 달라. 다른 나라에 가면 그곳의 풍속을 존중해야지. 이해했어! 아이, 근데 기억할 수 있을지는... 기억할게. 교역 마을. 오늘은 고마웠네. 덕분에 좋은 차를 마셨어. 헛되지 않은 여행이었군. 나중에 자네가 다관에서 일하게 되면 꼭 가도록 하지. 너무 바빠서 그럴 시간은 없을 거야. 그런 일은 모르는 거야. 그런 이벤트가 또 있을 것만 같다. 아무튼 그럴 기회가 있다면 응원하겠네. 아, 이만 가봐야겠군. 더 방해하지 않겠네. 무사히 잘 마치길 바라네. 아, 가지마. 근데 계산은? 계산은 늘 그랬던 것처럼 왕생당 장부에 달아놓는 걸로. 아, 진짜 실망시키지 않는다. 조심히 가. 당주한테 안부 전해주고. 아, 호두 불쌍하다. 도대체 여기저기서 다 호두한테 달아놓고 다니는 거잖아. 아, 행복해. 아, 너무 행복했어. 너무 행복한 이벤트였어. 표영들 성우님 목소리를 종려랑 찰스랑 오늘 하루에 다 들었어. 너무 행복했어. 너무 행복했다고. 오이, 어? 오, 갈 수 있네? 아, 벤티랑 종려가 만났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아쉽네요.